안녕하세요. 트리플 S S7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라이브는 한 40분 동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저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을 잘 못하지만 오늘만큼은 노력해보겠습니다. 소리 잘안 들려요? 아니요, 아직 첫 번째 하우스 멤버들은 못 봤어요. 빨리 보고 싶네요. 안 들려요? 들려.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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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죠? 노이즈. 오늘 되게, 진짜 이게 제가 유튜브로 시그널 이렇게 봐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막상 오니까 익숙해요. 익숙한데 신기한 그런 느낌? 목소리가 작아요. 지금 여기는 두 번째 하우스에 이렇게 두 번째 하우스에 거실입니다. 댄스 타임이요? 안 돼요, 지금. 다음에 혜린이랑 줄게요. 멤버들 다못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예쁘다 해주셔서. 아, 잡음 사라졌어요? 저녁은 참치 주먹밥 먹었어요. 몇 살이냐고요? 02. 아직 유연님을 못 봤어요. 내일 보게 되면 첫인상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기 호랑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좋아요. 네, 나경 언니라 부르세요.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오, 빨라. 룸메이트는 바로 수민이에요. 어느 방 선택했냐고요? 오렌지 방 갔습니다. 정면이요. 아, 근데 제가 댓글을 읽으려니까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웃을게요. 제가 이렇게 뭔가 집중하면 찡그리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수민이 텐션을 감당할 자신이요?
사실은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적응하는 단계라 해가지고, 네, 적응하는 단계여 가지고. 핑크 셔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핑크색 좋아하거든요. 저 요리요? 제가 사실 요리를 잘안 해봤어요. 레시피 보고 하면은 잘할 것 같아요. 어제 잠잘안 왔는데 자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 저는 모든 멤버와 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지금 혜린이랑 제일 많이 친해요. 네. 야식 추천. 저는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만 마라탕 좋아하는 거 아니죠? 설거지요? 설거지 하면 하죠. 잘합니다. 마라탕에 꼭 추가하는 것은 건두부 푸주. 국룰. 네, 전 본가에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워요. 말티즈랑 뭐랑 섞인 것 같은데, 사양색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이름 달래요, 달래. 진달래가 아니라 김달래예요. 저 사투리 쓸땐 쓰고 안쓸 때는 안쓸수 있어요. 이게 네. 저는 이렇게 조절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고향 태어난 곳은 울산이고 좀 옮겨 다녔는데, 부산에서도 조금 살았고, 그 다음 창원에서도, 네, 살았습니다. 나경아, 예쁘다. 고마워요. 예에이. 혜린이랑요? 네, 진짜. 정말로, 이거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친해요. 저는 제가 두 번째 하우스를 고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마음에 걸렸던 게 수미니까 이제 혼자 자는 거를 되게 무서워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있어줘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혜린이도 있고, 물론, 그리고 채연이도 있고, 되게 시끌벅적한 분위기 같았는데, 네, 그런 분위기 좋잖아요. 목소리 예뻐요. 감사합니다.
거기요. 아까 레슨을 좀 했어가지고. 사투리요? 사투리 이렇게 쓰라고 하면 안 써지고, 이제 가족이랑 그 고향 친구들이랑 있으면 자연스럽게 잘 써지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마잘 보고 있나? 이런 거안 되나?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닌가? 지금부터 사투리로 대화 시작? 알았다. 한번 해보자. 귀여워요. 고마워요. 맞죠? 아, 서울말 잘하지? 좀 내가 서울말 좀 하지. 가수의 길을 택한 이유는 뭔가 가슴 한켠에 뭔가 가수라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가슴 한켠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창시절에는 공부한다고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뭔가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뒤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오디션 보러 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서 거의 별로 있진 않았는데 그 학원에 바로 이제 회사에 붙어서 네 들어갔어요. 마이크 좀 달고 올게요. 30초만 기다려 주세요. 맞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분 연장? 춤 노래 잘할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일단은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긴 한데, 잘 들리죠? 헤헤. 앞에서 아니요. 구경 안 중인데요. 아, 구경 안 중인데요는 무슨 말이지? 구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 멜로디가 최애인으로. 귀여우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저는 아티스트는 될수 있어요. 저 도자켓 좋아해요. 랩이요. 모든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랩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뭐 시키면은 해야죠. 근데 막 포지션이 막 그거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오늘 뭐 했냐면, 오늘 뭐 했냐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인사하고 바로, 이제 그 두부 유부 해줘가지고 그거 먹고, 네, 그거 먹고, 애들이랑 좀 수다 떨고, 그리고, 보컬 레슨 받고, 채연이 첫인상이요? 너무 이쁘죠? 그럼 아리라고 하세요. 너무 이쁘죠? 신고식 두부 유부. 네, 카메라 보면서 답할게요. 키는요, 165에서 166? 방 골랐죠, 오렌지 방. 수민이랑 친해졌냐고요? 수민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수민이가 워낙 친화력이 뛰어나가지고. 단발머리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두부 이거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생각보다. 2층 침대 써본 적 있습니다. 수미 첫인상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막 귀여움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그럽니다. 혜린이는 거의 제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거든요? 제가 얻고 키웠어요, 혜린이. 낙법이요? 낙법 안 배웠는데. 약간 건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서연님이랑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더 언니예요. 한살 언니. 네, 한살 언니. 카메라 번호 까먹었네요. 생긴 거 아기 고양이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네, 이렇게 따놓고 보려면. 네. 막 읽고 다 대답할게요. 혈액형, 오형. 어우, 긴장 안 했는데. 좋아하는 과자. 하얀 하임. 저 놀이기구요. 완전 잘 타요. 저랑 타러 가실 분? 손!
모기한테 잘 물리죠. 고생합니다. 아, 네, 시그널로, 네, 멤버들이 놀이공원 가고 싶다는 거 봤었어요. 공포영화 잘 보나요? 저 진짜 매니아예요. 완전 공포 매니아. 아, 혜린이랑 같이 볼 거예요, 이제부터. 밤마다. 아, 혜린이랑 이제 같이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치즈를, 좋아하는 치즈는 이런데, 제가 치즈, 그릭 요거트, 이런 거를 되게 잘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에 곁들여져서 먹으면은, 잘 먹어지는데, 이게 그냥 먹기에는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멤버들이랑 가보고 싶은 해외여행은, 전 일본 가고 싶고요. 저는 타일랜드 가고 싶어요. 옛날 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가면은 힐링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유럽 간거 봤죠. 되게 부럽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차분하시나요? 하는데 저 완전 시끄러워요. 지금 적응하는 단계여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적응하고 있어요. 아직 유연 언니 첫인사 유연 언니 안 봤어요 아직. 네, 오늘 첫 날인데 라이브라서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잘안 나오네요. 네, 정면 보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늘 이후로 더 이제 다음 라이브 때는 더 이제 벌레 절대 못 잡아요 저. 말벌 진짜 한번 이렇게 말벌이 실내 안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불 안에서 이러고 계속 못 나오고 있었어요. 엄청 어렸을 때 펜션에서 개구리 많이 봤어요. 개구리는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올챙이부터 이제 개구리로 진화할 때까지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구리는 친구네. 좋아하는 동물, 수달, 강아지, 고양이. 여기 개구리 많아요. 아, 맞다. 개구리랑 친구하면 되겠네. 좋아하는 음식. 저는 진짜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 때 혜린이랑 매운 음식 막 잘하는 요리는 제가 라면 레시피를 아니까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라면을 진짜 잘 끓이는 것 같아요. 그물그 비율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별명이 사람이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근데 나키예요. 나키. NAKY예요. 이게 이름이 제 이름이 NAKYOUNG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띵 하면은 나키예요. 그래서 나키라고 많이 불렀어요. 한때 이름보다 나키라고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나기. 그래서 혜린이도 나키 언니, 나키 언니 이래요. 나경 토끼, 나키, 나키. 아직 안 먹어봤어요, 지우스콘. 제가 어제 시그널 봤는데 제 것까지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 지우짱. 별명 좀 간지난다. 나키, 나키, 나키. 퍼스널 컬러 뭐야? 저요? 퍼스널 컬러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걸 전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죠? 중독성 있죠? 앞머리 원래 있었어요, 했는데, 저는 원래 좀 길었었어요. 근데 얼마 전? 네, 좀 됐긴 했지만, 잘랐어요. 한번. 정리.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은 일단은 핑크, 그리고 블랙, 화이트. 사계절 중에 좋아하는 계절?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 겨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겨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입을 수 있는 아우터가 많잖아요. 저요? 내향적이신가요? 외향적이신가요? 외향적이신가요? 저는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지금 적응하는 단계여서 그렇고, 진짜 엄청 외향적이에요. 먼저 말도 잘 꺼내고. 염색하고 싶은 색? 염색하고 싶은 색은, 예전엔 한번 탈색하고 이제 빨간 머리 같은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하니까 이제 염색하기가 싫어요. 너무 뿌염하기도 귀찮고. 좋아하는 음료. 좋아하는 음료는, 저는 이온 음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름은 못 말하겠고. 민초 좋아해요. 저 완전 좋아해요. 민초. 왜 싫어하는 거야? 소울의 눈? 아, 먹어본 것 같은데, 되게, 네. 그냥, 굿굿. 이제.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할게요.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아요? 스페셜 게스트? 와, 어떻게 맞춰? 갑자기 유연 언니가 왜 나와? 자, 모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짠! 너무 어색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핑크블루네, 핑크블루. 아니, 언니, 나 라이브 게스트인 갑자기, 거 알았거든? 근데, 에이스엠 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이래가지고요. 알았어요. 아니, 혜린이가 오니까 약간 분위기가 풀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휴, 역시. 오래 있는 그게 있네, 안녕하세요. 짬이 있네. 리네, 안녕. 너 리네구나. 언니 나키. 얘가 항상 저 나키 언니라 나키 부르는 언니예요. 나경 언니라 부르는 적 거의 한 번도 맞아. 나키 언니라고 진짜 많이 불러서. 혜린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우와.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우리. 우리 되게 잘 맞잖아. 맞아. 우리 우리 되게 진짜 잘. 진짜 잘 맞아요, 저희.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둘이 첫인상? 혜린이는 첫인상. 장난 아니었죠. 혜린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일자 뱅 앞머리였거든요. 근데 진짜 인형이 그러는 거예요. 애긴데 그렇게 이쁜 애긴 처음 봤어요, 제가 그때 심지어 13살이었습니다. 제가. 13살이. 완전 인형이 네. 나경 언니 첫인상. 언니는 그때 18살이었잖아요. 맞아요. 보고픈 우리 나경이 혜린이. 진짜 그때 나경 언니 첫인상은 진짜 언니가 얼굴이 이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 화면상으로는 뭐래? 아시겠지만 뭐래? 나 지금 얼굴 커 이만해요. 보여, 지금.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이만큼 이렇게 작은 분이 이제 탁 키도 크시고 탁 마르시고 진짜 예뻤어요. 짱 예뻤어요. 진짜로? 여러분, 실물 고마워. 못 보셨죠? 저는 실물 봤어요, 나경. 다음에 기회 되면은 실물 보러 오세요. 알았죠? 첫 만남이 2019년인가요? 그때였던 것 같지 않아? 맞는 것 같아요. 난고 이때고 너가 13살 때. 와 정말 내가 이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둘이 엄청 오랜만에 만났죠. 맞아요. 진짜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체감상은 1년. 진짜 한 1년 정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포 영화 보기, 귀신의 집 들어가기. 하나, 둘, 셋. 공포 귀신의 영화 집. 보기. 뭐야? 왜? 난 공포 영화. 아, 난난둘 귀신. 다 좋아. 나는 그 한지 차이야, 한지 차이. 나는 공포영화. 귀신이 무서워. 언제 같이 볼까? 아, 우리 매일 봐야지. 매일 볼 우리 그 거예요. 보던 거 뭔지 알지? 그 거기, 프로그램. 그 보던 프로그램 그 뭐고, 그 당연하지. 뭐지? 무서운 프로그램 그 맞아. 너튜브에 맞아, 너튜브. 있는 그 뭔지 아시죠? 롤러코스터 대 자이로드로? 하나, 둘, 셋.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거의 잘 맞아요. 나중에 우리 멤버들도 진짜 가고 싶어 했잖아, 놀이방. 한번 아, 꼭 가고 싶어요. 가야지. 진짜 저 진짜 안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할로윈 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너무 좋잖아. 우리 그때 할로윈 분장하고 막.
어때요? 그리고 막 혜린이 다섯 명, 혜린 다섯 살 혜린이. 와, 이제 혜린 다섯 명. 와, 잠깐만. 우와. 혜린이 다섯 명이요. 전 혜린이 다섯 명 하겠습니다. 혜린이가 다섯 살로 돌아가면은 진짜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어, 일단 나 무서운 것도 정말 안 좋아했을 거야. 응, 얘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혜린이랑 둘이 요리 시그널 찍어요.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혜린이랑 꼭 춤 챌린지 같은 거 해보고 싶어. 진짜 좋아요. 우리 하자. 하자. 멤버들끼리 에버랜드 가서 시그널 영상 찍어주세요. 완전 좋아.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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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시죠? 다들. 보고 계시죠? 진짜. 너무 가고 싶다. 혜린이도 민초파인가요? 네, 당연하죠. 저희는 민초파 먹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 맞는데. 그럼. 맞아요. 틱톡 기대할게요. 네, 기대하세요. 망감부 아시죠? 망감부. 망감부가 뭐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니! 우리 언니! 괜찮아! 괜찮아. 네. 근데 여러분 벌써 4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벌써? 안 돼. 어떡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혜린이, 나경이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거 알아요? 저 이거 아는데. 근데 해드릴게요. 뭐였죠? 왼쪽 눈을 감고. 아이고. 아, 빨리 빨리 질문 더 주세요. 소리의 첫. 아, 아까 말했어요. 똑같이 안 보셨구나. 처음 안 보셨네. 처음부터 나빴어요. 저 신조어에 약해요. 요즘 자주 먹는 음식이나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예요? 자주 먹는 음식? 우리는 솔직히 마라탕? 역시 마라탕. 내가 아까 계속 마라탕이랄 것. 마라탕이지. 역시 마라샹궈랑 마라탕.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보는 드라마? 요즘에 보는 드라마? 저 아직 그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나? 그거 제가 아직 다 못 봐가지고 차차 이제 봐가는 중입니다. 유튜브 하면 족대구알은 아나요? 언니 족대구알 알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아침에 밥빵 전 무조건 밥. 저는 네. 빵. 진짜로 나 밥 아니면 밥 너무 좋아. 진짜요? 나 탄수화물이 사. 나 탄수화물 사랑해. 혹시 두 분 15살이랑 친구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죠. 얘는 가능하겠죠. 저는 가능하죠. 얘 16살이에요.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둘이 같이 놀러 간 적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희가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지금 그런 거를 많이 놀러 다녔죠 저희. 아빵도 탄수화물.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나 진짜 오식한틴에서 진짜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라면 대 치킨. 하나 둘 셋. 라면. 역시 역시 역시. 여러분도 맞죠?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언니랑 저랑 첫 라이브니까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그거 포즈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댓글로 포즈 추천. 와 치킨을 안 그러네. 치킨도 맛있어요. 치킨도 사주면 먹자. 하트? 하트. 됐다. 이것도? 좋다. 됐다.
힙한 포즈. 오케이. 힙한 마지막으로 힙한 포즈. 힙한 포즈. 자. 네. 짠. 네. 자, 오늘 첫 라이브. 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생각보다 네. 네. 막상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근데 시간도 후딱 가고. 이제 빨리 가죠. 그냥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하우스 다른 멤버분들하고도 이제 같이 라이브 하면서 같이 라이브도 해보고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 단층 언니들이랑도 한번 라이브 해봐봐요. 너무 좋아요. 친해지는 과정을 라이브로 담는 거죠. 어, 어떡해, 떨려. 자, 이제 벌써 40분에서 1분을 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나경 언니가 마이크를 차고 온 1분? 네, 그것까지 딱 쳤습니다. 네, 아, 여러분, 아쉬워요. 아쉽죠. 저도 진짜 아쉬워요. 나중엔 아예 저희 둘이 같이 시작하는 라이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라이브도 네, 꼭 한번 할게요. 꼭 한 할게요, 번에. 여러분. 약속할게요. 약속해,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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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